제가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저도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주제예요 제가 네. 아 저는 진짜 이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이치나 원리를 좀 탐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좀 감독 코치님들 선수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코칭 과정 이런 거 볼 때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보통 뭐 어린 선수들한테 투수들 많이 요구하는 게 타자도 마찬가지로 뭐 앞다리를 세워라. 뭐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어떤 선수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다리를 세워라 하면은 저게 앞다리가 세워지는 건가?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쉬운 것들은 그렇게 할 텐데 몇 번을 반복했는데 반복해서 주문을 해도 얘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말을 해서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요새 이제 메카닉에서 이제 바이오 메카닉으로 또 이렇게 뭐 발전해 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뉴로 바이오 그렇죠 네. 메카닉 네. 뉴로 바이오 피드백 네. 뭐 이런 개념들도 막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의 신체를 뭔가 이렇게 뇌가 중심이 돼서 예, 지령을 내리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훈련도 그렇게 접근하는 흐름들이 또 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능적인 면보다는 어떤 신경학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게 만약에 정말 타당하다면 그냥 우리가 하는 훈련이나 운동을 어떻게 좀 재구성, 재편성해야 되는지 이게 질문이 너무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네. 네, 저는 이 정도밖에 질문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이 자방하거든요 이제 좀 감독 코치님들이나 선수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은 뭐 그런 측면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아까 이제 뇌에서 지령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운동 조절이 그 우리 보통 이제 뇌 자체보다는 뇌 신경계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고요. 뇌라고 하면 사실 뇌에도 여러 부분이 있고 뇌에서 이렇게 척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뇌 신경계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일단은 뇌의 존재 이유가 뇌 신경계의 존재 이유가 운동 조절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뇌가 더 발달돼 있을수록 더 복잡한 운동 수행 능력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움직임이 별로 필요 없는 동물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뇌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생물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동을 하다가 어느 상에 딱 고정을 하면은 자기 뇌를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는 그런 생물도 있고 움직임 조절에 있어서 뇌가 아주 당연히 이제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뇌가 이제 가장 어떤 정교하고 발달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동물보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뭐 날지도 못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구조의 한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두 개고 팔이 두 개이기 때문이지 사람이 팔이 뭐 네 개고 다리가 네 개고 그리고 어떤 근육이 더 많았다 그러면 뭐 같은 그 신체 대비 동물 대비 훨씬 더 다양한 운동 능력이 있었겠죠. 움직임 조절 이러면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움직임 조절의 어떤 정의를 좀 생각을 하면 좀 그 개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 조절은 이거는 뭐 제 정의기를 하는데 어떤 제한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다리가 네 개가 아니고 두 개고 팔이 두 개고 서 있고 이런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목적을 수행을 하기 위한 내가 뭐 이렇게 손을 쥐어서 이걸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공을 던진다든지 어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 우리 뇌 신경계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 신호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최적절화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움직임 조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내가 가진 구조고 어떤 유전적으로 가진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 그냥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 다리로 저기로 가자 그러면은 저기 그냥 걸어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리가 뭐 다쳤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뭐 그런데 좀 잘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기까지 가야 될 때 내 구조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최적화된 신호를 보내
기어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어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가 가진 구조 안에서 맞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 이런 걸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 자체가 움직임 그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뇌신경계 역할이 움직임 조절에 있어서 그 신호를 최적절화 옵티마이징이라고 그게 이제 결국 그 어떤 뇌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세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뇌 자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 brain in the box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정말 상자 안에 갇힌 뇌. 그게 뭐냐면은 그 뇌는 실제 뭐 보면은 그냥 요만한 어떤 그냥 두부같이 말랑말랑한 이제 젤리 같은 구조인데 두개골, 그냥 즉 상자 같은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뇌가 바깥을 이렇게 뭐 보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신호들을 받는 거죠. 신호들을 받아요. 그 뇌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수용의 기능을 하게 돼요. 수용의 기능은 내 몸 안에서라든가, 그러니까 신장기라든가 아니면 밖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가 뇌에 전달이 되게 돼요. 그 뇌에 전달이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감각기관들이죠. 눈은 이렇게 시각적인 거를 뇌에 전달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만지고 맛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후각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귀 안에 어떤 우리가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들도 이제 그 신호들 전기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체의 어떤 위치들 이게 흔히 말하는 고유 수용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유 감각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 관절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얼마만큼 늘어나 있고 이런 것들도 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용의 역할을 하고 그럼 뇌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일련의 그냥 전기 신호 화학 신호일 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감각들을 이제 감지해서 인지해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갇혀있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겪어온 경험. 경험에 의해서 그 기억들에 의해서 그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 신호는 뭐다라는 게 해석이 되면은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신호를 또 내려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뇌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가 왔으면 이 시각적 신호가 있었으면은 아 이거는 내가 전에 봤으니까는 뭐 사과였어. 그러니까 이제 사과라는 걸 인지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우리 뭐 쉬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인공지능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뭘 키면 애가 뭘 막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얘하고 자꾸만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가 점점 똑똑해져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그 어떤 레퍼런스, 기준점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뇌 입장에서는 하나씩 그 레고 블럭 쌓듯이 이렇게 세계를 구성하는 거죠. 내 몸은 뭐 이렇게 생겼고 세계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레퍼런스는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했다 저렇게도 변했다가 변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 우리가 운동 조절 능력이 뭐 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레퍼런스가 얼마만큼 넓고 정확하냐가 실제로 우리가 운동 조절이 잘 일어나냐 아니면은 운동 조절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익숙한 것들은 사실은 별 실수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잘 못하는 것들은 이제 폐가 많죠. 그리고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레퍼런스가 없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그 익숙할수록 굉장히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넓기도 하고 정확하다 그렇다는 얘기가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네. 그 운동 조절이 되게 능숙하게 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뭐 외부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기 신체로부터 오는 정보를 이제 뭔가 인풋을 네. 받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네, 해석해서 다시 이제 뭔가 자기 몸을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맞아 표현 네. 최적화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도록 하는 네.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제 계속 뭔가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그거랑 이제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또 이제 다시 인풋으로, 내 인풋으로 들어가서 만약 결과값이랑 예상했던 거랑 차이가 크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다듬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에 운동 조절 입장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레퍼런스를 넓게 만들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근데 훈련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훈련 그래서 훈련의 세팅은 레퍼런스를 넓게 하려고 그러면은 훈련의 세팅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불편해야 돼요. 뻔한 거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냥 자기만의 만족이지 절대로 레퍼런스를 넓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합이면 훨씬 더 그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거 안에 변수들도 있지만 뭐 관중들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기후도 있고 뭐 부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다양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레퍼런스가 요거밖에 없어.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치님들의 어떤 역량인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좀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놀이 개념으로 하게 하고 뭐 제가 그 주니어 그 테니스 선수 때 그 많이 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제일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싫었던 게 코치님이 뭐 공 한 박스씩 이렇게 쳐요. 쳐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튀면서 스트로크를 하는데 그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그 베이스라인 그 안에 그 정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만큼 때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그런 어떤 세팅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것,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여기서 불편하면 그 불편함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예, 예. 예, 여기서는 이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생존이나 안전 이게 이제 위협받는 네, 예.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훈련 세팅이 좀 어려워지면은 어쨌든 이제 뇌에서 불편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야 그래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걸 해 안 하면 너 맞아 막 뭐 귀 아파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불편한 상황을 더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을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어떤 미션이나 과제는 좀 도전적이고 불편하지만 네. 정서적으로는 그렇죠.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실수에 거기서는 굉장한 그 안정감을 줘야 되죠. 왜 그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주고 아 실수해도 돼 아빠가 뒤에 있잖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아빠가 뒤에 있으면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안정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만 쫙 하고 그건 이제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불안한 건 위안. 근데 실제로 나가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뇌 레퍼런스가 안 만들어지는 네, 거죠. 네. 그냥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만 오히려 강화시켜줄 네, 그렇죠. 뿐이고. 네. 그리고 레퍼런스의 넓이도 중요한데 이제 정확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피드백이 굉장히 좀 정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피드백 자체가 뭐 피드백이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뭐 피드백은 사실은 뭐 코칭론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뭐 피드백이 확실하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는 좀 정확해야 되는 뇌 신경계가 좀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피드백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보통 이제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에서 이제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야구 같은 경우도 뭐 수비도 뭐 다양한 동작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 투수 타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동작이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풋과 해석과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최적화된 움직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일관되게 일관되게 그냥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훈련 환경을 다양하게 세팅해서 그 와중에서 스스로 정보들을 해석해서 최적화된 신뢰를 보내고 운동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그냥 반복 훈련, 네, 스윙, 네. 피칭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투수 같은 경우에도 공 하나 던지면 상황이 바뀌고 몸의 네, 피로감도 네, 바뀌고 네. 많은 맥락들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지만 그 안에서 또 미세하게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타자도 당연히 공도 다르고 날아오는 공도 다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도 바뀌고 스트레스 레벨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동작이 물론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인 뭐 인간의 움직임 패턴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떤 되게 스페셜된 동작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거나 할 때는 그 프랙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제 네네. 같은 걸 계속 반복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다양성을 좀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 다양한 이제 환경을 주고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학습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냐 아니면 뭐 자율식 교육이냐 이런 거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학습되는 그 속도가 뭔가 적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날수록 그 갭이 사실 커지는 거죠. 사실 그 갭이 제 생각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인 무대에 갔을 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